보시면 야단난다. 아버지 지주수님이 그렇게도 무서워? 잔소리 말어. 잡지 말려면 안 잡을 게지 무슨 잔소리야. 안 잡으면 안 잡어. 자 가자. 그래. 가자. 빨리 추상하게 맞이 올려. 예. 왜 불렀어? 일이 있으니까 불렀지. 무슨 일인데? 풍류꾼 장작을 좀 줘봐야겠네. 장작을? 벌써 안 돼가지 49젠가? 벌써가 뭐야?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뭘 그리고 비서둘러? 그래도 주지스님께서 오늘 저다 노래니까 말이지. 노래 좀 줘옴세. 아, 안 되네. 오늘 꼭 저와야 하네. 뭔 이렇게 사람이 변동성이 없어서야? 얘가 어디라고 설렸는 거야? 저위는 어때? 우리 스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 너 같은 중고새끼라 큰일 나지? 날 굴려? 이 녀석 아침은 밤낮 해보면 뭘 하니? 아저씨는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지 않고 뭐예요? 요금에도 안 온다. 또 요금에도 안 온다고 밤낮 설교만 오지 않았어요? 내가 놀 속에 모르겠니? 너희 어머니가 안 왔지? 이번 설에는 온다. 내년 봄에는 온다고 밤낮 나만 속이고 뭐. 성아, 너희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왜 안 찾아오겠니? 아무 때라도 찾아올 게 아니냐? 그 아무 때를 어떻게 기다려요? 이번 소리는 꼭 올 게다. 정말일까요? 아무 정말이고 말고 네 가슴속에 꼭 믿고 기다려봐라. 8월, 9월, 10월, 동지, 섣달, 아휴. 아직도 5달이나 남았는데. 여태 기다렸으리라고. 그까지 5달쯤 능구복을 사야지 뭐. 아저씨, 응? 우리 어머니는 퍽 이쁘다죠? 예쁘면 여간 예쁘다더냐. 아저씨. 저기 저산 넘어가 서울이라죠? 저산 넘어 한 100리 더 가야 한다더라. 자, 어서 내려가 보자. 안 돼가지 쟤 때문에 바쁠 텐데 너도 내려가서 시중을 들어야지.
안내가 집이라면 바로 칠 생각을 지어주신 댁이 아니에요? 그대가 아치가 아드님 금영장소로 위해 시주하신 게란다. 그런 댁에선 골고이 키웠을 텐데 왜 죽었을까요? 아마 전생에 인연을 잘 맺지 못했나 보지. 곧들 오실 텐데 빨리들 지우게. 저 마님만 오십니까? 이번엔 아치도 네. 오신다네. 아신 이번이 처음이시죠? 너도 그런 데로나 태어났더라면 생리별 안 하고 잘 살걸. 나도 이제 어머니를 만나면. 오늘 오신 아씨가 어머니라면 좋겠지? 이젠 다 왔다. 얼마나 시원스러우냐. 아휴, 아주 딴 세상 같군요. 동철이가 살았으면 좀 좋아하겠니. 에휴, 자식이 다 뭐. 스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원로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신고하셨습니까? 더구나 아씨께서는 초행이신데 이 젊은 게 더 힘을 깁니다, 그려. 자, 어서 들어가시죠. 이번엔 뜻밖의 참석을 보소서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다 부처님께 정성이 부족한 탓이죠. 세존께서 극락정토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무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너 더 컸구나. 자, 이리 올라 앉으시죠. 더우실 텐데. 아유, 더우기도 하지. 산길이 되어서 오시기에 피곤들 하실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도성아. 세내 가서 물 좀 더 하느라. 이놈이 어딜 갔나? 빨리 갖다 드려라. 아유, 기특해라. 제 어미 소식은 들으십니까? 소식을 들으면 뭘 합니까? 잘 가르쳐 법사나 만들죠. 오죽이나 제 애밀 그리워하겠습니까? 화양지 스님! 어? 봤어요! 뭘 봐? 소라시를 봤어요! 어? 난 또 뭘 봤다고? 여간 이쁘지 않아요? 소라시니까 이쁘지. 소라신 다 이쁘나요? 그래서 서울이 좋다지? 서울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아씨처럼 이쁘다죠? 어, 이쁘더라. 이번 설엔 꼭 온다는데 거짓말이죠? 누가 그러든? 진수 아버지가요. 올 사람이면 오겠지. 을묘생이면 바로 6살이로군요. 젊은 것이 혼자 돼가지고 유복자로 아들 하나를 얻어서 금이니 옥이니 키우던 것을 헌역으로 죽여버렸으니 애미 마음이 어떻겠소?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사람의 생사란 다 인연 소출인 것입니다. 수건이나 좀 잘해주세요. 네. 얘 남편이나 살았다면야 뭘 걱정이겠어. 어머니. 누구냐? 아까 걔인가 봐요.
그만큼 읽었으면 다들 우열되지. 대덕이. 네? 마바냐 바람일사부터 공부를 이세까지 외워봐. 한자재 보살 행신바냐 바람일사 시조견 오원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굴리공 공불리색 다음은 공중무색까지 도서히. 색주시공 공중시색 수상행시 여부여시 졸업는 봤나? 너 오늘 몇 번 읽었느냐? 30번 읽었습니다. 30번 읽었으면 왜 못 읽을까? 너 또 다른 생각에 정신이 팔렸구나. 내일은 끝까지 모두 외도록 해라. 네. 강복이. 네. 색주시공 수상행시 여부 아씨가 온 후는 도성이가 좀 이상해졌어. 걔가 아씨를 보더니 이미 생각이 떠나는 모양이야. 그래, 도성의 애미는 어디가 뭘 하지? 서울서 잘 산다는 소문도 들리더니. 그래, 겨우 세 살 먹은 도성이 절에다 내버린 채 도망간 사람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 굉장한 놈의 세상. 어떤 애미는 자식을 허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래 어떤 애미는 죽은 자식을 못 잊어 수백 리나 먼 절에와 재를 올리고. 세상도 고르지 못하지. 그 녀석도 팔자는 되게. 아저씨. 어? 지금 내 얘기했죠? 네 얘기라니? 다 알아요. 나만 놀려놓고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죠? 아니다, 원. 서울 아씨가 너희 어머니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지.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이뻐요? 아, 예쁘다마다. 어머니 가지고 계신 염주는 특별한 거래죠? 그 염주 큰 알구녁으로 요렇게 들여다보면 보통은 부처님이 보이질 않니? 그런데 너희 어머니건 빨간 연꽃이 보이거든. 그런 게 있어요? 나도 한번 봤음. 너희 어머니 온 배 날라렴. 서울 아씨도 그런 염주 같지 않았을까요? 너희 어머니하고 얼굴이 비슷하다고? 예, 어딜 가니? 내버려둬. 아니에요. 이거 너 먹어라. 싫어요.
어서 받아. 맛있는 과자야. 자. 이리 앉아. 몇 살이지? 12살이에요. 이름은 도성이라고 그랬지? 네. 어머니, 아버진? 왜 대답이 없어? 응? 아버진 몰라도 어머니 서울에 있대요. 서울? 그래서? 모두들 우리 어머니도 아씨처럼 이쁘대요. 내가 뭐 이쁘냐? 그럼은요. 여기서 먹고 오느라? 좀 봐요. 뭐 말이야? 난 저런 돌빛에 처음 봤어요. 다리 미지를 다 하세요? 네. 절에선 뭐 별거 다 하는 거려? 빨래도 하고? 그럼은요. 스님들 빨래도 우리가 다 하는 거려? 어디 나하고 좀 데려볼까? 이리 주세요. 괜찮아요. 나 있는 바의 꽃은 네가 걷고다 놓은 거니? 네, 아시보시라고. 아이, 기특해라. 좋은 부채로 따림을 부르고치세요. 이 부채가 그렇게 좋으냐? 처음 봤어요. 서울 아씨들은 모두 그런 돌부채를 가지나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돌부채를 가졌을까요? 낸들 아느냐?
거울 아씨가 우리 어머니라면. 이번 설에 우리 어머니가 오면 뭘 해드릴까요? 응? 떡 해주지. 그까지 떡? 덜부채는 뭘로 만들어? 글쎄. 아마 산비둘기 같은 돌로 만들 거야. 산비둘기라도 될 테지. 시산에 산비둘기 많지요? 왜? 산비둘기 잡아서 털부채 만들 테냐? 아니요. 털부채. 털부채. 입니다. 널 데리러 왔다. 어머니, 왠 줄 아세요? 도성아. 어머니는 왜 하얀 도로비치를 안 가졌소? 이제 네가 만들어주면 갔지. 응, 꼭 만들어드릴게. 응? 아이, 착해라. 자, 어서 가자. 고무총으로 금세도 잡히니? 그럼 안 잡혀? 그건 나 좀 빌려주렴. 나한테 잘 한 번만 하면 빌려주지? 널 대신 과자 줄게. 뭐? 과자? 자, 먹어봐. 이건 맛있지 않아? 야, 맛있다. 자, 다 줄게. 응. 너 뭐라니? 너 새를 잡는구나. 아니요. 스님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새를 잡니? 산비둘기 털을 꼭 쓸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건 무엇에 쓰려고? 꿈을 꿨어요. 꿈? 서울 아씨 같은 우리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온 꿈을 꿨어요. 그래, 너희 어머니가 예쁘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씨 같은 돌부채를 갖지 않았어요. 그 고무총으로 비둘기가 잡힐 것 같으냐? 그렇지만 꼭 잡아서 돌부채를 만들어야 하겠어요. 응, 염려 마라. 내 꽁돗을 갖다 주지. 꽁돗? 꽁돗을 넣으면 여기까지 비둘기쯤이야. 노루래도 척척 걸릴 텐데. 아저씨 정말이죠? 그럼 언제 갖다 주시겠어요? 원 녀석도 급하기도 우물에가 숭늉 달래겠다. 그래, 빨리 갖다 주마. 꼭 갖다 주세요. 그래라. 도성이가 정철이 닮은 데가 있죠? 글쎄다. 어제 칠성강 앞에서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 도성일 수양아들 삼으면 어떨까요? 뭔 들소리를 다 하는구나. 왜요? 예, 너도 이제 종철 생각 그만하고 다시 참은 대로 시집을 가야지.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아니, 그럼 청산 과부로 늙겠단 말이냐? 난 종철이 같은 아이 하나만 있다면. 요 놈을 제길 적에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손을 다치니까. 비둘기란님이 요 콩을 물어채면 어떠냐? 알았지? 자, 그만 파묻자. 아저씨. 응? 우리 어머니 정말 오실까요? 아무 오고 말고 네가 이렇게 애를 쓰고 기다리는데 왜 안 오겠니? 정말 오셨으면. 자, 다 됐다. 내일 와봐라. 이만한 놈이 걸려있을 테니. 아저씨. 응? 아저씨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원 녀석도. 아저씨, 내 재학 끝나면 좀 도와보러 오세요. 좀 많이 드릴게요. 오냐, 그래라. 심심하시죠? 네. 뒷산에 소풍이 나갈까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성이는 어딜 갔을까요? 도성아! 도성아! 이놈이 어딜 갔을까? 그만두십시오. 뭔 요런 놈 봤나? 어딜 그렇게 쏘댕기는 게냐? 응? 그렇게 동구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도 툭하면 나가니 언제나 지각이 난단 말이냐? 어린 게 뭘 알겠습니까? 아씨 모시고 뒷산에 갔다 오너라. 여태 노염이 풀리지 않았군. 그만한 꾸지럼 들었다고 울면 쓰나? 자, 웃어봐. 근처 스님께서 널 사랑하시니까 꾸지람도 하시는 게지, 응?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자, 산에다께 또 근처. 아이, 고아라. 말고 여기서 살까? 무슨 재미로 사세요? 도성이도 있겠다. 연불이 나고 살지. 난 서울로 가고 싶어요. 서울에? 네. 도성아, 너 나하고 같이 서울 가렴? 하지. 하지만 안 돼요. 왜? 스님은 저 동구에도 못 가게 하신 거요? 내가 승낙을 맡아서. 정말이세요? 도성아, 너 나보고 어머니라고 불러주겠니? 응? 어머니라고 불러봐. 서울 가면 너 하고픈 대로 다 해줄게. 양복도 사주고 학교에도 보내줄게. 대학교가 제일 높은 학교라죠? 대학교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대라도 보내주지. 도성아, 너 날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주겠지?
아, 이뻐라. 스님이 꼭 승낙해 주실까요? 글쎄 도생일 양자로 삼겠다고 이러는군요. 스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데려다 정철이 진배 없이 잘 키우겠습니다. 뭔 생각도 안 하던 말씀을 하시니 그야 아스댁으로 보내면 염려할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도성이 어머니가 찾으러올까 봐 그러세요? 찾으러온다고 소승이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도성이 이미가 가까운 일가가 되는데 그게 조실 부모여서 저 건너 승방하다 데려다 줬더랍니다. 네. 참 친딸같이 돌봐주었었죠. 그랬더니 어떤 사냥꾼 녀석하고 눈이 마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려. 언 저를 어쩌나? 그거까지는 그저 눈 감아 죽였는데 세 살 먹은 도생일 이방 앞에다 내버리고서 또다시 개강을 해갔으니 그런 몹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그리웠던지 5년 전에 왔더군요. 그렇게 죄를 많이 타고난 도생일을 속세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단연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런 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옳시다. 도생이는 남보다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무슨 인연인지 도성이도 저를 따르고 저도 걔한테 정이 가고 해서. 예, 너무 그러지 마라. 스님, 전 한평생 도성에게 정이나 붙이고 살까 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소순이 대단히 난처한데요. 난처하신 줄은 압니다만 아주 승낙해 주십시오.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열반상대제 불가나와라 일다고 누가 녹다라 상렬
어째서 또 왔느냐? 스님, 용서해 주세요. 무엇하러 왔어? 응? 시살 먹은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자식 둘씩 데리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도생을 버리고 간 뒤는 얼마나 잘 살았니? 생각하면 모두 소가만 살아왔어요. 듣기 싫다. 남편과는 헤어지고 도성이 밑으로 어린 것 하나 키든 것도 죽고 작년부터는 홀몸으로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다시 머리를 깎을 수도 없고요. 무슨 군소리야? 스님, 제가 죄 많은 몸인 줄은 알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애미 노릇은 못했어도 자식이 그리워. 스님, 도성일 데리고 갈까 하고.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느냐? 스님. 안 된다. 도성이 없인 살 수가 없어요, 스님. 당차는 소리 마라. 괴로운 마음은 알겠다. 허나 도세히 내가 잘 공부시킬 테니 걱정 말고 다신 이절안에 들어올 생각 마라. 그만 가가라. 스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와선 뭐래? 괴롭기만 하지. 아저씨, 응? 이거. 건 뭐냐? 저기에요. 응. 아저씨. 응? 걱정이 또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덜부채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 빨리 장치우자. 아따, 그야 아무것도 못 만들겠냐. 어서 일이나 봐라. 아니, 도성이 어머니 아니오? 안녕하셨어요? 언니, 이게 꿈이오, 생시오. 그런데 도성이를 못 만나는 게 여러분, 가만히 계시오. 아, 그만두세요. 아니, 그만두다니. 저, 미안하지만 제가 좀 여쭤볼 말씀도 있거니 요 밑에 저 있는 데를 좀 같이 가주세요. 사나하게나 어머니 여기만 기다리던 도성일. 좀 같이 가주세요. 네? 그럽시다.
도저히 못 받느냐? 모르겠는데요. 빨리 불러오라. 있느냐?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거든 곧 별당으로 보내라. 애미가 있는 애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애미가 있으면 뭐래요? 무슨 낯으로 또 찾으러 오겠어요? 글쎄다운. 스님 어서 오십시오. 고단 들어주겠습니다. 오히려 스님께서 고단하시겠습니다. 원 별 말씀을 앉으시죠. 언제쯤 떠나시렵니까? 내일이라도 떠나야 할 텐데 얘가. 스님, 도성일 어떡하시렵니까? 꼭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좀 그러시다면 데리고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도성아, 어딜 갔다 왔어? 주지 스님께서 야단 났다. 빨리 별탕으로 가봐라. 원래 제 의미를 닮아서 사정 나가면 애니 두루 보살펴 주십시오. 네, 스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아유, 이제 속이 후련하겠다. 어딜 그렇게 쏘댕기는 게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따 부처님께 고배장을 올릴 테니 그리 알아라. 스님께서 성낙이 내리셨단다. 부처님께 향 올리고 내일 떠나자, 응? 아씨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야 한다. 네. 가이까라.
어서 오세요. 벌써 떠나시래요? 더 있으면 뭐래요?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똑똑히 보고 갈랬더니 그것도 아마 제 욕심인가 보지요. 도성 어머니. 네? 도성이도 서울로 간다. 네? 안대가 집 수양아들로 간대요. 수양아들? 그런 데로 가면 호강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어머니 같겠소. 사파에 나가는 것은 전생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사파에 나가서라도 언제나 부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 네. 제가 출간한 말 알지? 네. 몸은 비록 속세에 잠겨 있지만 마음은 항상 출가에 있어야 한단 말이다. 경을 조석으로 외라. 서울아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저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오시죠. 앉으세요. 불공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저 도성일. 네? 도성일? 도성이 어머니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씨께서 도성일 데리고 서울 가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뵈러 왔습니다. 데리러 오셨구만요. 네, 세상에 애미 노릇 못하는 것도 크게 한이 돼서 생각하면 데려갈 염치도 없는 애미지요. 하지만 자나 깨나 그게 눈에 밟혀서. 그런 걸 왜 세 살 때 버리고 가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괴롭습니다. 다 못 사는 탓이지요. 아세, 이왕 도서애가 이 절을 떠날 바엔 제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 대신 심정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성일 데려다가 남부럽지 않게 공부도 시키고 장가도 들여서 죽는 날까지 의지해서 살까 했어요. 하지만 친어머니가 데려가신다는데 뭘로 막겠어요. 지가 단념해야지요. 그렇지만 도성일, 이왕에 제 아들로 정했던 것이니 데려가신 후라도 뒷바라지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
이리 오너라. 어머니, 스님이 심경을 주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잘 맡아주세요. 그래라. 서울 가면 곧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기차 타고 떠나죠? 그래. 아이, 좋아라. 빨리 내일이 됐으면 내일 꼭 떠나요. 그래. 도성아, 너 서울 가게 돼서 좋겠구나. 그 염증 내거냐? 네, 좋지 않아요. 서울 갈 사람이 좋은 걸 가져야지. 이거 더고 바꿀까? 손님이 주시는 거니 바꿔라. 서울 가거든 공부 잘해야 해, 응? 아이 참, 가봐야지. 어디로 가세요? 글쎄요. 도서인 하룻밤 사이에 서울 대가집 시형 아들이 되다니, 그 참 꿈 같구나. 서울 가선 딴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네. 가는 대로 편지도 하고. 그럼요. 부장수님, 서울에 한번 찾아오세요. 사랑에 모셔놓고 항상 잘 차려드릴게요. 응, 그래라. 화양지 스님도 꼭 한번 찾아오세요. 내가 어느 하가에 가겠니? 벌써 네가 대리님이 다 됐구나. 그 지금 다시 단청을 하자면 여간 큰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정성이니까요. 사소한 정성이나마 제 뜻을 받아주세요. 온 대개는 오래전부터 많은 신세를 입었는데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뭔 말씀을 다 하십니다. 너 또 새를 잡는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허리에다 많은 사생활을 달고 들어오는 게야? 이건 절 안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절 아니고 절을 밝히고 왜 산짐승을 잡는 게냐? 응? 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고 여쭈랑.
너까들에 우리 도생이까지 못쓰게 되겠다. 다시 네 자라를 들으지 마. 왜 나만 가지고 야단이세요? 그럼 누구 보고 그래? 도성이는 안 잡는데요. 뭐 도성이가? 잡아도 아주 큰 산비둘기만 잡는데 뭐. 산비둘기를? 억당뒤 벽자 좀 가보세요. 내 머리 그 좀 버린 거. 뒤에 산비둘기가 웬 것이냐?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도성아, 네가 그러진 않았지? 대답이 없는 걸 보니 하긴 했군 그래. 왜 대답이 없어? 정말 네가 잡진 않았지? 제가 잡았어요. 아이고 이러셨잖아. 살생한 것을 법당 뒤에 놓고 채를 올리다니. 아니 그래, 네가 마구가 들렸단 말이냐? 아시다시피 제가 아들 이쁘고 좋아서 저도 어머니가 오시면 만들어드리려고 잡았어요. 그 애미소를 좀 잡잡해라. 그 죄 많은 애미를 생각하고 네가 또 죄를 지른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종철이가 극락문을 들어가다 말고 내쫓겼겠다. 말인 비올려도 없습니다. 빨리 가서 법당들을 말갛게 지어라. 네. 얘를 속세에 내보냈다가는 정말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다념해 주십시오. 네. 아씨, 절대로 와주세요. 뭐냐, 염려 마라. 안 됩니다. 얘야, 그런 살생이나 하는 도코넬들에다 뭘 한단 말이냐.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지금 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면 제품에서 키우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어요. 얘는 영안 큰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제 애미의 죄를 찢을 도리가 없으니라. 왜 많은 어머니 욕만 하세요? 아름다운 간세운 보살님은 그의 얼굴처럼 마음도 착하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남들이 우리 어머니도 이쁘다던데 왜 그런 죄를 지어요? 그건 부처님께만 두고 하는 말이야. 내 애미는 무서운 야사 같은 여자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리다, 빨리 목욕하고 법당으로 가자. 싫어요, 싫어요. 반달이 이 산속에 파묻혀 있긴 싫어요. 이게 무슨 당도는 소리냐? 냉큼 못 가겠느냐? 스님, 전 이전에 있기가 싫어요. 듣자 듣자 하니까 나지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스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얘에게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스께서도 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노리개를 삼으려고만 마시고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노리개를 양자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얘를 좀 더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키워보려는 것입니다. 스님, 전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절 보내주세요. 저승을 가서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도 가겠느냐? 죽어도 지옥에 가더라도 전 따라가겠어요. 이겠다, 못 간다면 못 간 줄 알아. 아직께서도 두 번 다신 도생이 얘기를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목욕하고 오너. 걔는 못한다. 내년에 다시 오마. 싫어요. 난 싫어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모든 것이 운명인가 보다. 싫어요. 싫어요. 오성아,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내년에 꼭 데리러 오지. 자, 울지 마라. 사람의 발자란 할 수 없어. 그저 타고난 발자대로 살다 죽는 수밖에 별 수 있나. 서울 간다고 그렇게 좋아서 날뛰더니만. 도서히 말이지. 그렇게 안달들이 보고 싶어하던 제 애미도 못 만나고 자식을 눈앞에 놓고서도 자식이란 말 한마디 못 해보니 딱한 노릇이야. 제 발자란 할 수 없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죠? 응? 언제 너희 어머니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번번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있는 걸 다 알면서 나만 빼놓고. 왜 널 빼놓고 얘기를 하겠니? 도성아, 너무 애태우지 마라. 아마 우리 어머니가 왔었나 봐요. 눈앞에 놓고서도 자식 소리 못하니 딱하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건 딴 사람 얘기야. 저 옛날 얘기를 했어. 정말이야, 옛날 얘기를 했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오셨죠? 글쎄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아니가 뭐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은 일 봤어요. 보다니. 어디서 봤단 말이냐.
나가. 나갔나 본데요. 아무리 차가도 없는데요. 빨리 영화를 찍게. 네.